코리아 탐구 그랑프리 3쿠션 슈다우 복식전 이제 마지막 결승 무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드림센터를 후끈하게 달궈줄 대회가 되겠고요. 네, 플레이오프에서 안지훈 윤성아 팀이 최성훈 김동훈 팀에게 발목을 잡혔습니다. 그리고 최성훈 김동훈 조는 또 한 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차명종 정해창조가 탈락이 됐어요. 아주 명경기였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기다리고 있었던 허정한 강자인 선수를 상대를 하게 되겠네요. 자, 진짜 결승전 누가 우승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3쿠션 슈다우 복식전 허정한 강자인 대 최성훈 김동훈 조가 몸을 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선수 출전 정세미나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최고의 시청률을 기대하게 만드는 재밌는 결승 매치업이 성사됐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놓고 마지막 승부를 펼치는 두 팀을 소개합니다. 플리그 허강 듀오에게 유일하게 패배의 쓴맛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다섯 번의 세트로 이미 예열을 마친 최성원 김동훈 선수입니다. 한편 여유롭게 상대팀을 기다려온 예선 풀리그 1위 팀 결승 직행 티켓을 우승까지 연결시키겠다 허정한 강자인 선수입니다. 주심에는 류윤지 심판이 함께합니다. 네, 이번 결승전 무대에는 류윤지 심판이 함께했고요. 이수영, 황현주, 부심이 역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허정한 강자인 최성훈, 김동훈. 네, 파이널은 이제 5전 3선 승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세트는 또 10분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네. 자, 역시 상위팀이 초구 어드밴티지를 받죠. 네. 강자인 선수가 초구를 받았고요. 네, 바로 내려오죠. 자, 특히 이번 대회 강자인 선수의 이 안정감, 아, 정말 대단합니다. 네. 오히려 개인전보다 복식에서 더 뛰어난 강점을 보이고 있어요. 네. 자, 이어서 허정아. 대회전을. 자, 일단 출발 좋아요. 네. 자, 차명종 정해창조는 초구를 잡았을 때 다득점을 하지 못해서 거꾸로 최성원 김동원조에게 1세트를 리딩 당하면서 1세트를 뺏기고 2세트에 간신히 이겼는데 이 1세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자, 결승은 또 5세트죠. 옆으로 돌리기. 자, 살짝 빠졌습니다. 자, 첫 이닝은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대회전. 자, 완전히 코너에 들어가야 되는데 역회전으로 세워치기. 네. 제가 조금 얇았습니다. 네, 첫 이닝 공타를 기록하는 최성훈. 최성훈 선수 뒷공은 어떻게 써도 어렵네요. 자, 다시 허정한 선수입니다. 곱게 거의 직선으로 올라가죠. 야, 네, 만들어냈어요. 네, 허정한 선수. 역시 뭐 월드클래스 선수들답게 어려워도 풀어내요. 네. 가빙단으로 아주 잘 올라오는 루트를 네. 잡아냈습니다. 네, 강자인 선수. 안으로. 돌았고요. 2점. 네, 연속 득점. 자,
일단 풀리그전에서는 네, 최소한 김동훈조가 허정한 강자인조를 상대해서 13-12 한 점차 승리를 거두었고요. 네. 자, 바깥으로 돌리기를 얇게 가네요. 네. 네, 바깥으로 돌리기. 득점. 3점. 4승 1무 1패였는데 그 유일한 1패가 바로 최성훈 김동훈 선수에게 당한 패배였습니다. 네. 사실은 기다리면서 경기 감각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했는데 전혀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옆을 타고 득점 갑니다. 강자인 선수가 아주 탄탄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죠. 네, 포지션 할 땐 또 하고 지금처럼 득점을 확실히 또 해야 될 땐 또 해주고. 네. 밑겨치기를 코너에서 코너로. 강자인 선수의 선수 생활 경력은 28년입니다. 네. 자, 나이는 40대 중반이지만 10대 때부터 선수 생활을 하면서 바로 노립니다. 네. 5점. 사실 예전 그 당구계가 좀 발전이 좀 덜 됐을 때는 정말 보수적인 그 생각들도 많이 있었고 어떤 선수들 간의 어떤 나름대로의 또 위기질서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선수들의 어떤 창의력을 좀 낮추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네. 그런 거를 이겨내고 강자인 선수는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 벌써 6개 하이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뭐 시작부터 불을 뿜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 경기가 세트제라는 겁니다. 특히 최성훈 선수가 잘하는 게 바로 세트제거든요. 네. 자, 우선 충분히 받아주면서 득점. 우승 상금 1000만 원의 팀은 어디가 될지. 7개 하이런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안으로 돌았습니다. 살짝 빠지네요. 자, 그러나 7개 하이런. 자, 일단 공이 하나 왔습니다. 네. 최대한 두껍게 하면서 내공은 코너 쪽으로 쭉. 네. 일직선으로 갔네요. 네, 그렇죠. 자, 옆으로 네, 득점. 1점. 이 시리큐션 경기는 상당히 정교하게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경기지만 때로는 저렇게 거칠게 다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거칠게 다루면서 득점 확률을 높여야 될 때가 있죠. 자, 옆으로 돌아서 대회전. 자, 이건 돌면은 애매해요. 돌면 애매해요. 네, 그대로 빠졌다가 네. 벗어나는데요. 1점. 최성훈 선수 지금 직접 내렸는데 네, 좀 길게 갔어요. 자, 일단 최성훈 김동훈 조가 초반 출발이 좀 더딥니다. 네. 최성훈 선수가 좀 더 얇게 내렸는데 생각보다 두께가 두껍게 들어갔죠. 그러면서 포지션도 안 됐고. 쿠션 잘 올라왔죠? 이런 공들 득점하는 거 보면 지금 허정환 선수도 컨디션이 정말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바깥으로 돌리기. 2점. 자, 지금 뭐 쳤다 하면 다 득점이에요. 2점, 7점, 그리고 다시 2점. 일단 초반은 완전히 기선 제압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돋보입니다.
앞으로 길게 키스가 나고 말았습니다. 자, 두 점. 11대 1, 10점 차가 나고 있는데요. 컨디션이 좋아 보이죠? 자, 기회입니다. 일단 한번 떨어졌어요. 네. 아, 그런데 키스. 자, 일단 뭐 포지션 면에서는 득점으로 갈 수 있는 길이긴 했는데 조금은 애매한 바깥으로 돌리겠어요. 너무 두꺼우면은 또 키스고 저렇게 조금 애매한 분리고 하고 하면은 또 키스 또 키스가 있어요. 네. 4이닝으로 접어들고 있고요. 자, 정확한 두께로 걸려야죠. 아, 빠지고 말았습니다. 홈뱅크 걸어서 진입하는 각을 시도를 해봤습니다만은 처음으로 저런, 공타를 기록합니다. 저런 실수가 생기는 이유는 스피드에 따라서 저 반사각이 달라지는 부분. 선수들이 입사각 반사각으로 저 두께를 충분히 맞출 수 있지만 어떤 속도가 빨라지면은 반발력 때문에 더 많이 튀어나오죠. 네. 네. 겹치기 짧게. 자, 이 공은 정말 잘 만들어내는군요. 네. 네. 지금 이 공은 최성훈 선수의 아주 정교한 컨트롤이었어요. 겹치기 짧게 득점으로 연결. 자, 안으로 돌리기로 갑니다. 얇은 두께 안으로 돌려서 짧게인데 아, 약간 길어졌죠? 김동훈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더 이상 여기서 점수를 더 맞게 되면은 쫓아가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어차피 득점 확률이 적기 때문에 득점이 안 됐을 때에 수비 포지션까지 생각을 한 거죠. 자, 근데 이게 코너를 돌렸을 때 각도가 나온다면은 정말 이거는 좋은 공입니다. 오히려 3뱅크 잡고 아~ 득점 갑니다. 네. 네, 허정환 선수 가볍게 풀어냈어요. 아, 뭐 허정환 강자인조에게는 그 어떤 걸림돌도 없네요. 네, 잘 풀어갔어요. 그리고 바깥으로 돌리기가 들어섭니다. 자, 짧게 가야죠. 짧게 내려오고 리버스 엔드. 네, 득점. 다음은 강자인 선수 오면 오는 대로 지금 무조건 와 바랍니다. 네. 네, 다 풀어내고 있어요. 자, 1초 남기고 빠른 스트로크를 진행합니다. 지금은 허정환 선수가 좀 주저했어요. 네. 네. 두 점 붙였고요. 그래도 13대 11점 차를 보여주고 있어요. 소리가 난 다음에 엎드리면은 어떤 타점과 두께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결정을 하고 정교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예비 동작 필요합니다. 최성원 선수. 자, 이게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넘어가고 말았는데요. 자, 공타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자, 갈 길이 좀 바쁜 상황에서의 공타. 빗겨치기 대회전. 자, 들어왔습니다. 득점으로 연결. 바깥으로 돌리기. 그렇죠. 저렇게 타점으로 공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는 그 두께를 스피드로 분리각을 만드는 저렇게 쿠션이 만약에 일목적과 좀 멀었다면은 저 각도를 만들기 힘들었을 겁니다. 가깝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죠. 내 공이 밀리기 전에
쿠션을 맞고 그 다음 각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오, 자, 좋아요. 쿠션, 네, 회전 들어가면서 득점 만들어냅니다. 자, 모든 포지션을 착착 풀어내고 있어요. 약간만 밀리게. 네. 허정은? 네, 이거는 직접이냐 길게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애매하게 가면 안 돼요. 자, 플러스 시스템으로 네, 직접 만들어냈어요. 4연속 득점. 차를 크게 내고 있는데요. 오, 약간 좀 길게 빠졌고요. 네. 네. 4득점 붙이면서 17-2. 자, 안으로 돌리기 대회전인데, 자, 키스가 나지 않을 만큼의 두께로 끌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잘했어요. 자, 이 타이밍이 타이밍이 네, 들어왔습니다. 안으로 돌리기 대회전. 키스 각과 타이밍을 정말 잘 빼냈습니다. 네. 자, 최소 선수가 이거를 역회전을 이용한 바깥으로 돌리기 할 건지. 바깥으로 돌리기. 네. 오, 길어요. 아, 네. 살짝 길게 빠지는 스트로크도 했고요. 1점. 계속 더딘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최성훈 김동원조. 허정한 선수가 나왔습니다. 1초 남기고 짧게 빠져요. 오, 네. 네. 자, 공타를 기록합니다. 선수의 기어가 왔죠. 되돌려 치기도 되고 옆으로 돌리기 길게도 가능하고요. 이거는 뭔가 너무 네, 곱게. 지금은 많은 회전력으로 두께를 조절하려고 했던 부분이 네, 원하는 두께가 못 맞췄어요. 되돌려치기. 똑같이 되돌려치기. 1점. 포지션이 완벽합니다. 일단 이 결승전은 세트제라는 게 오히려 최성훈 김동훈 조에는 다행입니다. 지금 뭐 허정환 강재인 선수의 공격력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네. 네. 첫 경기에서 하이런 복식 경기 하이런 세계 기록 타이. 네, 물론 이충복 황봉주조가 세계 기록을 세웠었죠. 23점으로. 자, 에버리지도 전체 1위를 기록했죠. 허정환 강재인 조가. 네. 매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황 라인인데요. 3점. 자, 강재인 선수가 거의 놓치질 않습니다. 네. 20점대에 올라서고 있고요. 보통 20분 경기에서 20점 기록하면은 벌써 에버리지는 2점대 이상이죠. 네. 네, 실수했어요. 대회전 돌렸는데 네. 지금 뭐 강재인 선수가 워낙 지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허정환 선수가 오히려 좀 편하게 가고 있는 네, 느낌이죠. 자, 이 공은 흰 공에 흰 공을 어디로 보내는지 한번 보시죠. 네. 최성훈 선수의 컨트롤샷. 네. 옆으로 돌아서 득점 내고. 1점. 아주 잘 쳤어요. 네. 옆으로 돌리기를 다시 완성.
자, 대회전 확률이 있는 공이지만 네. 저 빨간색 공이 왔다 갔다 하는 타이밍을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어, 생각보다 엘키 컨트롤 잘했어요. 자, 돌아 나오는 네. 코스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냈습니다. 연속 득점으로 성공을 했고요. 으로 돌았습니다. 3점. 네, 3연속 득점. 자,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번 이닝에 뭔가 승부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하이런을 만들어 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네, 빗겨치기. 어, 각도 괜찮아요. 네. 올라옵니다. 포지션까지 4연속 득점. 자, 좀 두껍게 치면서 흰색 공이 왔다 갔다 하는 타이밍을 생각을 해서 대회전을 합니다. 아, 두께가 보였네요. 네. 네. 직접 옆으로 돌아서 대회전. 5점. 네, 5개 연속. 그러나 아직 갈 길이 한참 멀어요. 네. 이공 리버스 그렇죠? 있습니다. 네. 리버스 샷으로. 네. 자, 두껍게 절반 이상의 두께로 콘도를 돌았고요. 회전이 받아주질 못하네요. 네. 다 5점 하이런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자, 1세트는 허정한 강자인조의 승리로. 일단은 네. 결정이 됐습니다. 자, 뭐 샷클락이 10초 더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네. 놓쳐도 1세트는 1단락 되겠습니다. 네. 거기다 붙여가기까지 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1세트는 20대 8로 강자인조 허강 라인이 먼저 따냈어요. 네, 이 세트 초구는 최성훈 김동훈 조가 되죠. 네. 20대 8로 정리가 됐고요. 자, 역시 뭐 허정한 강자인 조가 풀 리그전.
공타가 네. 좀 있었고요. 자, 대회전 키스 빨간색 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 흰색 공만 피하면 됩니다. 네. 아, 최성원 선수 컨트롤 직접 봅니다. 정말 좋아요. 네. 완벽합니다. 아, 득점. 네. 자, 뒷공 보이면은 뱅크샷. 네. 자, 뱅크샷을 하질 않네요. 자, 옆으로 돌리기도 아니고. 네. 어, 이것도 괜찮아요. 네. 네. 더블 쿠션. 잘 쳤네요. 잘 만들어냈어요. 네. 포지셔닝을 노렸는데 지금 일목 족구가 좀 붙어버렸죠. 그래도 안으로 돌리기 짧게 아주 편한 두께. 너무 두꺼우면 키스예요. 네. 자, 내려오는 각 아주 안정적으로. 네, 연결됐습니다. 4연속 득점. 오히려 옆으로 돌리기가 나왔어요 지금. 네. 어, 두 팀 다 오늘 포지셔닝 싸움이 치열합니다. 역시 결승에 올라온 팀답게 아주 뭐 난구도 잘 풀고 네. 어, 포지션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 이거는 좀 자, 옆으로 돌리기 길어요. 네. 자, 길게 벗어납니다. 자, 넉점을 붙여가면서 6대 3. 아직까지는 큰 점수 격차 아니고 시간도 넉넉히 남아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초반 전투 벌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스리 쓰리뱅크. 자, 쉽지 않아요. 일목 적구 두께가 아, 뒤로 받네요. 네. 치고 들어옵니다만은 각이 분리도 했어요. 네, 뒤로 어, 포 쿠션에 바로 공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5 쿠션에서 맞으면서 확률이 없어졌죠. 자, 공타를 기록하는 서정환 강재. 자, 최성훈 선수 대회전 컨트롤 샷. 자, 안으로 돌아서 대회전. 일단 도는 각도는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도는 각도가 잘 네. 나오셨죠? 네. 어, 뭐 포지션도 완벽합니다. 네. 최성훈 선수. 지금 김동훈 선수에게는 뭐 옆으로 돌리기나 그다음에 비껴치기로 짧게 네. 두께가 자신 있다면 옆으로 돌리기 가야 되고요. 네, 그러면 다음 공 바깥으로 돌리기 포지션도 가능합니다. 네, 옆으로 돌리기. 네. 조금 두껍긴 하지만 괜찮아요. 만들어내죠. 위로 올리면은 네. 다음 공이 또 나옵니다. 자, 대로 이런 공을 최성훈 선수가 놓칠 리가 없죠. 주얇게 옆으로 돌리기를 시도했고요. 네. 완벽하게 아, 득점하고 네. 또 완벽하게 포지션하고. 자, 3연속 득점. 이 세트제의 장점은 이런 부분입니다. 어느 한 팀이 일방적으로 어느 일순간 잘 쳤다 하더라도 그 경기를 완전히 다 리드하기 힘들어요. 다시 0으로 만들어서 세트제로 가게 되면 득점. 네. 지고 있던 팀이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죠. 자, 이 공 상당히 어려운 공이 배치됐지만 네. 네. 일단 허정환 강자님들도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최성훈 선수라면 뭔가 풀 것 같은 기대감을 줍니다. 대회전 노리나요? 자, 스네이크 샷으로 가죠. 네. 네, 넉죠. 자, 그래도 10대 3, 7점을 앞서고 있는 최성 김도훈 주였고요. 자, 옆 돌리기 바로 노립니다. 허정한. 뭐 두께 컨택도 정말 좋습니다. 네. 자, 또 한 번의 완벽한 포지션. 네.
돌아서 부드럽게 올라온 2점. 점이고요. 자, 다시 또 시동을 지금 걸기 시작했죠. 그렇죠. 얼마든지 다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팀이죠. 자, 이 안으로 돌리기, 바깥으로 돌리기 없네요. 자, 예비스 트로우 보니까 바깥으로 돌리기예요. 네, 바깥으로. 아주 강하게 쳐서 길게. 자, 살아 있어요. 좋아요. 자, 득점 갑니다. 다시 격차를 좁히기 시작하는데요. 바깥으로 돌리 코너까지 아주 끝까지 잘 끌었어요. 네. 조금 무리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저거는 이제 허정원 선수가 자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당구 경기는 무엇이든지 본인이 확신이 드는 진로로 네. 독점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빗겨치기. 어허! 살짝 모자랐는데요. 자, 석점을 뽑아내면서 6대 10. 네, 10분이 경과했습니다. 15초의 공격 제한으로 넘어갑니다. 자, 바깥으로 돌리기 길은 나와 있는데 저 흰색 공 처리를 어떻게 키스를 하느냐, 피하느냐, 두껍게 하느냐, 아니면 저 사이로 보내느냐. 사이로 잘 보냈어요. 네, 키스. 그런데 이게 짧아요. 네. 저렇게 키스를 빼려고 일목적구의 두께를 신경 쓰다 보면 타점과 스트로크에서 좀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종종. 네. 네. 자, 한번 거르고 갈 때 일단 허정한 강자인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살짝 밀리게 해서 비껴치기로. 자, 코너 좁게 돌았습니다. 키스 빠지고. 너무 얇게 맞았어요. 네. 네. 공타를 기록하는 허정한. 허공을 바라봅니다. 너무 아쉽게 지금 빗나갔죠? 네. 최성훈 선수가 이런 비껴치기를, 요즘은 이제 김행직 선수가 이런 걸 잘 치는데 최성훈 선수가 과거에 네. 저 공을 정말 잘 쳤어요. 네. 자, 이거 안 맞으면은 공 줍니다. 아이구야. 좀 길게 떨어지면서 네. 내줬고 오히려 반격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강재인 선수인데요. 원뱅크. 자, 근데 많이 튀어나오지 않게 내볼을 잘 억제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잘 쳤어요. 네. 만들어냅니다. 뒷공 괜찮아요. 지금은 네. 뭐 저렇게 천천히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저기서 조금만 세지면은 많이 튀어나와서 짧게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네, 잘 올라섰죠. 방금 같은 공들의 그 스트로크를 할 때 속도를 좀 느리고 길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저 회전력 변화가 심하지 않게 네. 네, 일정하게. 자, 밀어치기로 지금 다시 내려오는 공. 자, 이 공의 회전력이 얼마나 살아 있을까요? 아, 약간 부족하죠. 네. 자, 두 점. 자, 원 쿠션 뱅크샷이 있죠. 네, 지금은 트리 쿠션만 제대로 맞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밀려서 그렇죠. 네, 바로 네. 만들어냅니다. 아주 잘 쳤어요, 김동훈 선수. 김한배도 좋았고, 자, 포지션도 완벽합니다. 네. 최성훈 선수는 이제 다음 공을 어떻게 만들어줄까 이제 그걸 고민을 하고. 자, 저 코너에 있는 공을 빼낼지. 자, 옆으로 돌리기. 자,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나요? 이제 잘 올라오셨어요. 네. 자, 바깥으로 돌리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할 수 없다면은 네. 그냥 세워치기로 가능해 보입니다. 자, 코너 너무 길어요. 근데 너무 코너 중심으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네. 네.
저럴 땐 좀 너무 세게 치면은 많이 내공이 살아서 앞으로 더 길게 갈 수 있어요. 저럴 때는 살짝 탁 끊어치는 탑법으로 네. 지금 공이 저렇게 길게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짧게 만들 수 있는 탑법이 있습니다. 왜냐면 내공이 붙어서 어려웠었죠. 자, 제외전. 자, 지금 허정환 선수는 조금 더 네. 편한 두께에서 내공을 끌어내는 탑법으로 안정적인 득점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두께가 너무 얇아져 버린 말인데 그렇죠? 네. 실수한 거죠. 자, 지금 앞설 수 있는 기회를 두 차례 놓쳤어요. 정한 네. 강자인조. 나 키스. 나 공탕. 지금 두께가 최성원 선수가 생각했던 두께보다 훨씬 얇게 맞았어요. 7이닝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자, 이 4점 차이면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하죠. 그렇죠? 아, 득점. 자, 이제 석점 차. 뭐, 뒷공이 보이면 뭐 말할 것도 없이 쉬운 공이 되는 거고요. 들어 돌리기 길게 2점 네 연속 득점 두 점 차로 좁히고 있습니다. 자 빗개치기로 가죠. 네 회전력이 많이 많이 써야 됩니다. 네 오 반대로 갔어요. 네 반대로. 자, 그러면 살짝 빠지는 각이도 있죠? 네. 자, 일단 두 점 차로 좁혀놓고 있습니다. 지금 최소한 김도훈조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네, 비켜치기 더블 쿠션 좁게 올라오죠? 자, 득점 만들어냈어요. 네. 네. 지금 이거는 김동훈 선수의 참 아주 대단한 해결이었어요. 네. 지금 포지션까지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연속 득점으로 시간을 소비한다면 자, 이 세트 가져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옆으로 돌리기. 자, 괜찮아요? 5전 3 선승제 세트제. 네, 포지션이 잘 되고 있죠. 1세트를 먼저 앞서고 있는 허강 라인이고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포지셔닝을 할 때 네, 저 흰색 공을 반대편 코너 쪽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지만 이 코너 쪽으로 보내는 포지션은 항상 위험성이 따릅니다. 네, 옆으로 돌리기 득점. 자, 그런데 아주 잘 써줬어요. 살짝만 큐를 들어가지고 네, 저 중앙 정도에만 보내주면 됩니다. 아, 마세로 가네요. 너무 세워도 안 되고요. 네, 마세. 휘어지는 각 옆으로 돌리기. 자, 키스를 재빨리 피해서 돌아섭니다만은 좀 길게 빠졌어요. 네, 두께가 조금 얇았어요. 네, 자, 3득점. 다시 5점 차로 늘려놨는데요. 네, 허정아. 들어 돌리기. 네, 직접 1점. 타격하면서 득점. 자, 다시 거리를 좁혀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정환 강자인조는 이번 이닝에 역전을 하려면 이번 이닝에 해야 합니다. 아, 이번에 아, 너무 회전력이 좀 살은 것 같은데 네. 네. 약간 모자라는 상황이 됐습니다. 1점. 자, 여전히 넉점 차. 자, 선수들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공의 스핀을 많이 사용하고
멈추는 데까지 오래 걸리는 그런 작전, 때로는 그런 걸 해도 괜찮습니다. 예. 어차피 지금 룰에 룰 안에서 짧아요. 선수들이 승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합니다. 네. 네. 축구나 농구에서도 이기고 있을 때 어떤 수비적인 그렇죠. 네. 경기로 시간을 끌죠. 자, 지금은 치면서 좀 짧았어요. 자, 나오는 네. 각에서 약간 또 힘도 모자랐고 일단 공타. 자, 최서원 선수의 이제 뭔가 스피샷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자, 아니면 공이 많이 돌아다니게. 아, 이거를 옆으로 돌아서 스핀샷을 하기는 네. 어려운 공이었는데 자, 득점을 좁히면서 합니다. 올라옵니다. 네, 네 득점. 아, 완벽하게 지금 쐬기를 막는 득점이 나왔어요. 자, 일단 이 세트는 여기서 네. 끝입니다. 자, 16대 11. 자, 한 세트를 가져가면서 균형을 맞췄어요. 1대 1. 20대 8 그리고 16대 11. 아, 아주 경기는 흥미롭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 초구를 누가 하느냐가 네. 정말 이게 큰 거예요. 자, 이제 3세트로 넘어가겠고요. 자, 최선 선수의 저 마지막 컨트롤 샷. 자, 이걸 만들어내면서 2세트를 가져가는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플레이. 자, 이제 3세트. 다시 허강 라인이 초구. 끌어서 바깥으로. 아, 충분히 만들어냅니다. 자, 두 번째 공이 문제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공은 잘 풀어냈는데 이걸 그냥 바깥으로 돌기를 끌어서 할 것인지 네 그냥 갑니다. 많이 끌어야 돼요. 회전력도 좀 조절해야 되고 네 끌어서 바깥으로 돌리기. 저렇게 회전을 많이 쓰고 하려면 힘이 더 많이 필요한데 자, 어정원 선수 득점은 해냅니다. 네 이정. 자, 과연 코너에 몰려있는데 문제는 포지셔닝입니다. 여기서 이걸 풀어낸다면 여기 이 팀은 다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다행히 칠만한 공이 섰죠. 안으로 돌리기 짧게. 아, 좀 많이 빠졌어요. 자, 두 점. 일단 뭐 최성호 김덕훈 조가 플레이오프를 거치면서 결승까지 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네. 약간 힘들어질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자, 지금 두툼하게 지금 바로 났죠? 지금 얇게 치려고 했는데 네. 네. 좀 강하게 타격이 되면서 진로대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네, 뒷공은 쉽진 않아요. 세워치기로 가네요. 자, 세워치기로 네. 두께가 생각보다 얇았죠. 공타를 기록합니다. 세워치기 복합횡단이었죠. 자, 김동훈 선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자, 지금 비껴치기 이전에 비껴치기 대한 실수가 좀 있었기 때문에 자 확실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 아 이것도 약간 이게... 모자라는데요. 네. 공타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자, 방금 실수는 좀 요번 세트가 전체 경기의 향방을 가르는 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이번 세트를 뺏기면. 네. 네, 3 베이크로. 1점. 만들어내죠.
얼마나 공부를 참 많이 해놨길래 저런 거는 그냥 그림을 그리듯이 득점이 되네요. 네. 네. 옆 돌리기. 2점. 네, 연속 득점. 자, 다시 강자인 선수. 바깥으로 돌리기. 길게 노렸는데요. 조금 짧아 보이는데요. 아, 약 1cm 정도 모자랐습니다. 두 점을 붙였고요. 4-0. 자, 도이는 연속 공타에 최성훈 김동훈조. 자, 많이 도망갈 수 있는 찬스를 허정한 강재인조가 못 도망갔기 때문에 최성원 김동훈 조에게는 이번이 지금 자, 코너 아주 좋은 찬스 잘 돌았습니다. 네. 자, 뱅크샷으로 갈지 네. 리버스로 갈지. 리버스는 키스가 있고요. 자, 원 쿠션 뱅크샷 힘 한 배 통해서 득점이 되지 않더라도 다음 공을 주지 않는. 자, 원뱅크로 코너까지. 자, 애매하게 갔어요. 애매하게. 네. 자, 벗어나는 스트로크이 되었습니다. 1점에 그치고 말았는데요. 자, 다시 허정한 선수. 바깥으로 돌리기. 자, 밀리는 부분을 조심해야죠. 네. 아, 만들어냈죠. 잘 쳤어요. 자, 다음에 옆으로 돌리기. 자, 두께를 어느 정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회전력 조절로 진로를 만들어냅니다. 자, 키스를 빼는 두께에서 거의 실수가 없던 강자인 네, 선수 네, 쳤어요. 연속 득점. 강자인 선수가 또 포지션이 정말 능합니다. 네. 또 예선 리그를 봤을 때는 허정환 선수가 또 포지션이 없다 하더라도 그 난구들을 또 풀어내면서 아주 또 다득점을 또 이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바깥으로 돌리기 득점. 공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자 관건인데 그냥 뱅크샷으로 가네요. 네. 자, 코너 돌아서 아, 사이를 관통합니다. 자, 아쉬움을 진하게 느끼는 강재인 선수인데요. 이런 공들의 그 타점이 네. 지금 공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1점. 두께에서 네. 회전력을 아주 네. 2시 정도 2시에서 1시 사이에 약간의 회전만 씁니다. 네. 네. 자, 옆으로 돌리기를 잘 만들어냈고요. 자, 이 대회전은 완전히 코너를 타야 됩니다. 완전히 코너를 타서 나왔고. 코너로 스피드 있게 들어가야지 자, 저 리버스 엔드가 살아요. 네, 득점. 그렇죠. 연속 득점. 자, 주도권을 이제 누가 쥐느냐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네. 옆으로 돌리기. 자, 최성훈 선수는 키스 타이밍을 조절해야 돼요. 네. 자, 두께를 좀 두껍게 하면서 그렇죠. 내 공이 천천히 가면서. 오히려 짧을 뻔했어요. 오, 네. 득점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세워치기로 하네요. 자, 키스를 교차시키면서 회전력으로. 그렇죠. 강한 타법에 세워치기. 아. 두 쿠션에 걸렸습니다. 네. 그래도 김동훈 선수 시도 좋았습니다. 네. 네. 뭔가 본인이 자신감이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지금도 정말 간발의 차로 빠졌죠. 자. 네, 비껴치기. 오, 이거는 키스가 났어요. 네. 뭐호. 허정환 선수의 정말 의외의 네, 실수입니다. 키스를 지금 전혀 배제시키지 못한 채 공타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자, 최성원 선수가 지금 붙어 있는 걸 먼저 누르고 있어요. 네. 자, 세워치기를 한다는 뜻이죠. 자, 흘러내려오는 강. 자, 이게 회전이 살아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세하게 올라옵니다. 아, 모자라요. 참 최성훈 선수의 저 뒷공. 네. 지금 강재현 선수가 지금 테이블에 올라가서 네, 계속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자, 레일에 지금 붙었고요. 지금은 이 대회전이 노란색 공을 먼저 맞는다 하더라도 확률이 네. 떨어져요. 아. 네. 아무것도 맞추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네. 공타를 기록합니다. 화정한 강자인 두 이닝 연속 공타. 7대 4에 머물고 있는데요. 자, 왼손샷 한번 보여줘야죠. 김동훈 선수. 지금은 완전히 코너로 스피드 있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코너보다 조금 더 앞쪽에 아주 부드럽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안으로. 자, 근데 길어요, 이거는. 네. 살짝 길게 맞았는데요. 자, 서로 이제 두 이닝 연속 공타를 기록하면서 이제 15초 공격 제한으로 내려앉습니다. 전반 10분이 흘러갔고 이제 나머지 후반 10분. 자, 이게 돌아나가네요. 정한 선수 연속 운이 따르질 않습니다. 자, 최성원 선수 또 네. 실수했어요. 네. 자, 지금 허정한 최성원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요 전전 이닝에서도 서로 한 번씩 놓쳤거든요. 네, 7만원 공들에서 지금 계속 놓쳤습니다. 네, 옆으로. 네, 키스 타이밍 빠졌고요. 그러나 네, 그래도 잘 봐요. 잘 봐요. 지금 네. 23이닝부터 서로 공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7대 4가 유지되고 있어요. 총 이닝수였고 이번 3세트에서는 5이닝부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김동훈 선수의 기본기. 그렇죠. 기본기가 돋보이는 샷이에요. 타점과 두께, 이 정확도가 좌우했던 매치였습니다. 네. 4이닝 만에 득점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최성훈 선수 방금 바깥으로도 끌어서 치는 공을 했었는데 자, 지금 이거는 아예 직접, 네. 오. 연속 득점 한 접차로 추격합니다. 방금 거는 다시 보길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포지션 좋아요. 자, 바깥으로 돌리기가 애매하면 안으로 돌리기를 가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자, 안으로 길게 네. 돌았고요. 3점. 4연속 득점과 함께 동점 만들었어요. 자, 치고 나가면 이제 역전타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시간이 아직 넉넉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공이 어렵네요. 지금은 대회전이 각도가 나오질 않아요.
네. 이거는 반대편 대회전으로 가든지. 시간 쫓깁니다. 네, 1초 남기고 들어갑니다. 아, 시간에 쫓겼어요. 네. 자, 그러나 일단 동점 타까지는 만들어냈습니다. 이 공 아까. 네. 네. 보통 저거를 끌어서 갈 생각도 하는데 최성호 선수는 저 편한 두께가 키스가 빠진다는 생각을 확신을 갖고 네. 타점을 오히려 위를 써서 네, 만들어냈습니다. 자, 옆으로 돌아서 길게 나오는 각을 충분히 붙였어요. 네. 아슬아슬하게 붙였습니다. 최성호 선수 3이닝 만에 지금 득점을 연결을 했습니다. 네, 허재원 선수죠. 네, 일단 허재원 선수. 네. 둘이 워낙 친한 사이고, 네. 그렇죠. 오늘 이제 팀을 갈라서서 복식을. 저도 가끔은 네. 최성원 선수한테 정하나 그러고, 네. 허재원 선수한테는 또 성원아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베스트 프렌드예요 경기장 바깥에서. 네. 자, 바깥으로 돌리기. 자, 이거는 정말 외길 공이었는데 네, 잘 만들어냈죠. 김동훈 선수가 잘 만들어냈어요. 정말 김동훈 선수는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는 정말 확실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네. 네. 야구도 그렇죠. 시즌 내내 좀 부진했다가 플레이오프 그렇죠? 때 아주 네. 활약을 펼치는 선수가 있었죠. 그 플레이오프 가면 꼭 파이널까지 갑니다. 그렇죠. 네. 파이널 세트, 파이널 게임까지. 허정원 선수 지금도 대회전 가지 않고 아주 정확한 컨트롤로 완벽하게 네. 네, 포지션까지. 자, 완벽하게 일단 잘 만들어냈습니다. 역전타 이어서 점수 격차를 더 늘려놓을 수 있을지. 이거는 실수가 나올 뻔했습니다. 까딱하면. 네. 일단 두 점 차로 벌려놓고 있고요. 선두를 잡기 시작하는 최성훈 김동훈. 자, 이 공을 어떻게 칠지 이제 관건입니다. 자, 안으로 돌리기로 가나요? 키스를 못 뺐어요. 네. 자, 석점. 자, 일단 역전의 성공을 거두는 이닝이 됐어요. 네. 자, 문제는 이제 허정환 강자인조에게 옆으로 돌리기라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만들어줬어요. 저 공은 선수들이 뭐 무조건 포지션을 합니다. 자, 옆으로 돌리기. 1점. 자, 강재인 선수가 이 공을 노란색 공을 키스를 어디로 빼고 바깥 대회전을 만들지. 자, 키스. 자, 두 번 연속 키스. 조금만 좀 얇게 갔으면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네. 앞으로 빼려고 했어요. 무리하게 좀 약간 역으로 억각으로 서 있었는데. 자, 다시 한 점 차가 됐고요. 자, 김동훈 선수가 대회전 가지 않고 비껴치기로 갑니다. 코너를 바짝 돌아서 써야 되는데 빠지는 각이도 했고요. 방금은 좀 선택 자체가 좀 아쉬웠어요. 네. 네. 이렇게 되면 다시 동점으로 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네. 자, 자, 저 초시계 소리가 선수들에게. 압박감을 네. 주고 있어요. 네. 자, 지금 약간의 좀 실수가 나왔죠. 네. 자, 이제 2분 5초. 네. 공탈기로 갑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 서로 한 번씩 좀 미스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번 세트를 가져가는 팀이 우승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최성훈 선수의 아주 스피디한 횡단샷. 한 번 더. 자, 키스가 났어요. 키스가 났어요. 그 자리입니다. 진로는 뭐 딱 득점되는 네. 진로였죠. 네.
참 내공이 먼저 갔어야 되는데. 뚜이는 연속 공타. 자, 1분 30여 초를 남겨놓고 있고, 자, 여전히 승부는 알 수 없는 상황. 그렇죠. 스리뱅크. 아, 진짜 타격으로 컨트롤이 약간 좀 강재인 선수가 흐트러졌어요. 네, 지금 어려웠어요 공이. 네. 일단 어렵다 보니까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진로로 그냥 칠 수밖에 없었죠. 자, 붙어 있어서 컨트롤이 중요한. 네. 바깥으로 돌리기. 자, 득점 해냅니다. 김동훈 선수가 해냅니다. 네. 그러면서 또 나 두 점. 포지셔닝도 아주 좋게 만들어줬고요. 자, 키스를 딱 뺄 수 있는 두께에서 대회전 길게 돌리기. 아, 키스가 나고 말았습니다. 편하게 가버리면은. 네. 저렇게 갈 수가 있어요. 뭐 충분히 지금 의식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키스가 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저보다 정말 조금 더 얇은 한 2mm 정도 얇은 두께에서 대회전을 갔어야 되는 거겠죠. 네. 상대방의 대회전. 자, 이게 들어가면 한 점차. 1점. 한 점차가 되겠습니다. 시간 들어가고. 네. 자, 옆으로 돌리기냐. 네. 바깥으로 돌리기냐. 자, 이거를 득점을 하면은 동점이 됩니다. 네. 네. 옆으로 곱게 내려옵니다. 솟아 올라가는 각이. 자, 받아줍니다. 네, 동점 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공 득점이 역전을 하게 되는. 네. 네. 조현 선수 3세트를 가져올 수 있는 찬스입니다. 자, 자, 삐껴치기. 자, 들어가나요? 네, 회전 타고 내려오면서 자, 득점 만들어냈어요. 역전 세트를 만들어냅니다. 자, 최소원 선수의 그 옆으로 돌리기 대회전이. 네. 참 뼈아프네요. 네. 그걸 놓치면서 오히려. 네. 상대팀의 대회전을 내주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3점을 뽑아내면서 역전 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제 재밌는 상황이 또 왔어요. 네. 네. 자, 세트 스코어 이제 2대에 1이 되겠고. 네. 선수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네. 2분여 정도 쉬는 거죠? 네. 자, 정말 어려웠던 승부였습니다. 3세트. 무엇보다도 선수들이 좀 진중한 상황에서 임했습니다. 그야말로 좀 승부 판가름하기가 좀 어려웠던 3세트였어요. 그렇죠. 이번 세트는 공격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경기 운영과. 네. 어떤 아주 그 심리적으로 아주 압박감이 있는 상황에서 누가 해결을 하느냐. 네. 그 장면이었는데 결국은 허정한 강자인 팀이 마지막 3점을 극복을 해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세트상으로서는 이제 허정한 강자인 선수가 한 세트를 더 앞서게 되고, 이번 4세트를 따내면은 승부는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그렇죠. 우승 트로피를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요. 자, 자, 그러나 최성원 김동훈의 또 뒷심 역시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최성원 선수는 일단 별명이 역전의 승부사입니다. 네. 네. 그동안 뭐 예전에 그 특히 세트 경기에서 또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었고, 그때도 지고 있다가 거꾸로. 네. 5세트까지 가는 접전에서 역전 우승을 했죠. 네. 그런 경험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뭐 최성훈 선수를 그냥 둔다면 허정한 강재인 선수는 큰 코 다칠 겁니다. 네. 자, 하지만 일단 허정한 강재인 선수, 일단 이 선수들 두 조합은 뭐 현재는 난공불락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물고 물리는 접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네. 자, 4세트를 위해서 잠깐의 좀 휴식이 필요했던 선수들인데, 자, 경기 분위기를 또 어떻게 돌려서 해야 될지. 자, 이걸 또 풀어냅니다. 네.
마지막 이닝에서의 이 석점이 상당히 컸고요. 상대방의 실수를 본인의 점수로 바로 돌려세웠던 허전한 강자인조예요. 이렇게 한 번의 실수가 바로 그 승패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요. 네. 스리쿠션 슈다우 복식 경기 이제 4세트로 접어들겠고요. 자, 4세트는 최성원, 김동훈 조의 성공으로 시작이 되죠. 네. 자, 랜덤으로 공을 뿌렸습니다. 네, 최성원 선수가 먼저 큐를 잡고 나옵니다. 4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네. 자, 이닝 수로 봤을 때는 3세트까지는 총 31이닝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거의 초급 배치와 흡사하게 돼 있죠. 자, 이제는 누가 실수를 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1점. 자, 득점. 자, 일단 첫 공에 대한 포지션은 잘 만들어줬는데, 자, 브릿지가 조금 애매하죠. 네. 자, 큐를 세우더라도 이건 바깥으로 돌려가야 합니다. 네. 네. 자. 네, 3초를 남겨놓고 부드럽게 스트로크를 진행을 했고요. 아, 완벽했습니다. 네, 김동훈. 뭐, 네. 김동훈 선수가 참 이건 정말 칭찬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예, 보통 같으면 저 확률적으로 보고 바깥으로 돌리기를 했을 텐데 정말 정교하게 맞추면서 또 포지션까지. 자, 이건 조금은 옆으로 돌리기 스피드가 3점. 네, 바깥으로 돌리기 포지션이 좀 덜 됐어요. 네. 네. 자, 그러나 3연속 득점. 일단 공격 우선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공 포지션 타점 아주 중요합니다. 이 경우는 회전력 자체가 네, 조금은 덜 들어가야 돼요. 조금은. 그러면서 저렇게 두껍게 치면서 내 공을 각도를 짧게 만드는 공. 네. 이게 회전이 많이 들어가면은 무조건 길어집니다. 그렇군요. 네. 자, 시작부터 다득점 올리면서 다시 승부를 원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팽팽합니다. 네. 네. 세트 스코어는 2대 1. 허정한 강자인조가 한 세트를 앞서고 있고요. 네, 바깥으로 돌아 나갔어요. 자, 일단 넉점을 뽑아냈습니다. 자, 강자인 선수 허강 라인에서는 강자인 선수가 첫 큐를 잡고 나왔고요. 네. 자, 키스. 일단 사실 제가 허정환 선수와 강자인 선수, 물론 뭐 이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을 다 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실력을 인정하지만 뭔가 멘탈적인 측면에서 0.1% 정도 부족하다고 할까. 네. 하지만 오늘 이번 경기를 보면서 네,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지고 업그레이드된 느낌이에요. 지금 역전승을 몇 번을 한 겁니까? 그렇죠. 네. 바로 전 세트도 그런 상황에서 그 차분함을 유지하면서 그 역전을 하는 거는 강한 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바깥으로 돌리기. 아, 미세하게 모자랐습니다. 1점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최성원 선수가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요. 네. 자, 본인이 오히려 쳐야 될 공에서 계속 붙이고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저거를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네. 자신감을 찾는 게 중요하죠. 자, 비껴치기 반대쪽 이동. 허정환 선수 특유의 또 이 컨트롤 아주 부드럽죠. 1점을 추가했고 이제 강자인 선수. 네. 일단 대회전 진행으로. 아,
다시 올라오는 각에서 없어요. 아. 자, 들어갔다 나오는 각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저렇게 잘하는 선수들은 득점이 안 돼도 정말 이게 될지 안 될지 끝까지 모르는 상황인가요? 예. 그러면서 빈쿠션 시도로 넘어가는 김동훈 네. 선수인데요. 김동훈 선수가 특히 빈쿠션 성공률이 높은 선수예요. 네, 아주 그런데 좀 짧네요. 자, 공타를 기록합니다. 자, 되돌려치기 충분히 나오는 각도죠. 자, 타점을 약간 내리고 자, 나온 각에서 저런 실수가 아. 나오네요. 오, 근데 밀어주고 우는 따라주질 않습니다. 네. 자, 바깥으로 돌리기 최성원. 이 공을 만약에 놓치면 최성원 선수 정말 멘탈이 나갈 거예요. 다행히 다행입니다. 앞선 바깥으로 돌리기 두 개의 배치에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야, 역시 최성원 선수는 다시 마음을 붙잡고 또 해결을 해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옆으로 돌리기 컨트롤 샷 타점 약간만 미세하게 오른쪽으로 네, 옆으로 2점. 자, 연속 득점 만들어냈고요. 자, 김동훈 선수 참 네. 네, 컨트롤이 안정적입니다. 지금 배치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충분히 득점을 할 만한 배치예요. 바깥으로 돌리기 완전히 밀어서 자, 밀어치기에 의한 바깥으로 돌리기 잘 만들어냈죠? 네, 들어갑니다. 지금 최성훈 선수가 큐를 약간 들었죠? 네, 큐를 들은 이유는 내 공을 조금 더 맞는 두께보다는 더 안쪽으로 휘어 들어갈 수 있게 네. 네. 잘 밀었어요. 각까지 아주 잘 계산해서 들어왔습니다. 자, 되돌려치기 자, 맥시멈 회전으로 두께를 조절한 다음에 아, 두께가 이건... 너무 얇았어요. 네, 너무 좀 풀리고 말았습니다. 네. 석점. 8대 1. 7점 차 넉넉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김동훈 조고요. 지금 전체적인 그 기세는 최성훈 김동훈 조가 나쁘지 않아요. 네. 네. 코너에서 역으로 돌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4이닝 진행되는 동안에 단 한 점밖에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어중간 강재. 네. 네 번이나 공타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 대회전 비껴치기는 자, 흰색 공이 돌아왔을 때 네. 아예 짧게 네. 힘이 과연 지금 짧게 만들기 위해서 세게 자, 칠 수가 없었어요. 네. 자, 힘이 약간 모자란데요. 많이 모자랍니다. 네. 지금. 네. 자, 쉽게 힘의 부족에 의한 공타입니다. 왜냐하면 두껍게 긴 쪽으로 가게 되면은 키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건 짧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옆으로 돌리기. 자, 이게 나오는 각이 있는데 먼저 와, 그래도 모자라네요. 자, 지금 3이닝 연속 공타. 일단 먼저 진행을 하긴 했는데 네. 각이 모자랐습니다. 바깥으로 돌리기 내 공이 먼저 와야 됩니다. 그렇죠. 득점 1점.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바깥으로 네, 네. 최성원 김동훈 조는 지금이 기회예요.
이번 이닝에 많이 벌릴 수 있는 찬스예요. 자, 짧게 가야죠. 그렇죠. 자, 코너. 네, 돌아섭니다. 득점. 2점. 재성 선수가 지금 본인도 쳐놓고 포지션이 본인 스스로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김동훈 선수가 뭐 이런 공을 다 칠 수 있어요. 네. 네. 평소에 연습을 해놓은 공이고 평균 에버리지 1.5 가까이 치는 선수입니다. 네. 자, 횡단으로 아, 직접 노렸습니다만은 네. 좀 짧게 진행이 됩니다. 두 점. 일단 10점대까지는 올려놓고 있고 네, 시간도 지금 10분으로 안쪽을 치고 들어옵니다. 이제 공격 제한 15초. 네, 얇은 컨트롤 리버스 핸드를 노립니다. 너무 곱게 서죠? 네. 4이닝 연속 공타. 자, 허정한 강자인조가 이번 세트를 따내게 되면 바로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는데요. 네. 5세트는 10분이죠? 그렇죠. 네. 바깥 돌아서 득점. 1점. 일단 분위기상은 거의 5세트 갈 확률이 상당히 네.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10점 차 정도는 이제는 안심을 못해요. 네. 네. 언제든 뭐 역전이 가능합니다. 네, 선수들이 뭐 10점 이상의 점수차를 여러 번 극복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자, 자 이게 키스가 나지 않으면 오히려 괜찮아요. 네. 아 너무 길어요? 모자랍니다. 와. 네. 너무 코너 쪽에 킵스퀘어 박히면서 생각보다 너무 길게 나왔습니다. 네. 자 10점 차 추격전을 펼쳐야 되는 허정한 강자인 최대한 끌어서 맥시멈 회전으로 오 자, 그런데 네. 너무 끌렸어요. 네 이거는 완벽한 컨트롤 미스입니다. 네 5이닝 연속 공타. 코너에서 돌아서질 못했어요. 네 공이 지금 돌고 있으면은 저거는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멈췄을 때 공이 완전히 멈췄을 때가 득점 인정이에요. 사실은 지금도 선수들이 보통 공이 움직이다가 이목적을 맞으면 바로 득점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 세 개의 공이 세 개의 공이 모두가 득점을 한 이후에도 멈춰야 진정한 득점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네. 일단 시간 개시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계속 돌면은 시간을 다시 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공은 저 사이로 포켓볼 치듯이 네. 자, 키스를 빼고 아, 약간 미세한 키스. 자, 아, 생각보다 얇았어요. 1점이 그쳤고요. 자, 문제는 이제 허정한 강자 인조인데 지금 5이닝 연속 공타. 네. 두 번째 이닝에만 득점을 하고 모두 공타입니다. 자 기회가 왔습니다. 네. 바깥으로 돌리기. 돌아서 득점. 1점. 시간은 충분해요. 선수들이 이제 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득점을 할 만큼 하고 수비 한번 하고 또 다시 다 득점. 두 이닝 정도면 10점 정도는 충분히 네. 어? 이게 근데 실수가 나오네요. 아 길게 네. 빠집니다. 6이닝 만에 득점을 풀어갔습니다만은 네. 단 1점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자 최성원 선수가 바깥으로 돌리기 대회전으로 갈 원쿠션 바깥으로 돌리기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 대회전으로 갈 것인가. 네, 자, 근데 두께가 같이 쫓아갑니다. 네. 네, 키스. 오늘 게임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네. 네, 6시부터 지금 계속
두 팀을 막 그렇죠. 네. 3, 4위전을 치르고 네. 2, 3위전을 치러서 결승까지. 아무래도 이제 그게 핸디캡인 거죠. 플레이오프에서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통해서 올라온 팀이 항상 아 빗겨치기로 네, 만들어냈죠. 역시 강자인 선수. 그 와중에 또 포지션이까지 만들어냅니다. 자, 옆으로 돌리기. 자, 어정환 선수의 컨트롤 샷. 자, 충분히 이제. 나오죠. 저런 옆으로 돌리기는 정말 철저한 이 감각적인 샷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탑법 자체는 네. 저렇게 부드럽게 툭 갖다 놓는 것. 그래야 붙어 있는 공과 내 공과의 어떤 그 물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과도하게 생겨서 밀리지 않게. 자, 직접 돌입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아슬아슬하게 붙었어요. 나머지 시간은 뭐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지금 범위 안에 있습니다. 네, 시간은 충분하죠. 옆으로 돌리기. 20점 하이런 기록이 있었던 허정한 강자인. 그것도 마지막 이닝에 10점을 뒤쳐지고 있었는데 네. 그걸 역전해서 결국 승리로 이끌고 하이런 20점까지 만드는 장본인들입니다. 자, 요 공이 잘 횡단샷으로 횡단샷 한 번 더 살아 있어요. 네, 올라갑니다. 특정 다섯 개 하이런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자, 이런 옆으로 돌리기 타점 한번 보시죠. 지금 이거는 허정환 선수가 분명히 타점을 약간 아래로 해서 회전력도 쓰는 둥 마는 둥. 네. 네. 저게 근데 올라가면은 자, 네, 위험해요. 좋아요. 네, 네 여섯 개 계속되나 이런. 자, 이제 대점 차예요. 자, 옆으로 돌리기. 얇게만 컨트롤하면 키스는 없습니다. 여기서 회전력을 어떻게 쓸 것인지. 네. 이거는 옆으로 돌리기가 실수가 나왔어요. 크게 맞습니다. 네, 여섯 개. 추격의 발판을 좀 마련하는 이닝이 됐는데요. 자, 최성원 김동훈조 입장에서는 이번 이닝이 승부수를 띄어야 합니다. 네. 득점을 할 만큼 하고 그 다음에 득점이 하기 어려우면은 최대한 공을 어렵게 주는. 네. 자, 되돌려치기. 김동훈 선수가 첫 공을 잘 풀었어요. 들어갑니다. 점수도 따고 시간도 소모할 수 있는 스트로크였고요. 자, 이 공은 최성원 선수가 어떻게 수비를 할 것인지. 자, 그냥 득점을 위해서는 흰색 공 안으로 돌리기 길게를 쳐야 되는데 네. 그냥 갑니다. 대회전이 득점 네. 만들어냈어요. 자, 연속 네. 득점. 자, 간절히 5세트 진행을 원하는 최성원 김동훈조입니다. 네. 정말 이 손발에 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 구두에 누가 물을 부는 것 같습니다. 네. 결승전입니다. 네. 세워치기. 들어가죠. 이거를 네. 풀어냅니다. 김동훈 자, 선수. 3연속 득점. 야, 이제 만약에 우승한다면 김동훈 선수는 플레이오프의 사나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줘야겠어요. 네. 그래서 바깥으로 돌리기. 사실 이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당구라는 스포츠가 정말 뭐 굉장히 편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수들이 많은 운동이 필요하고 네. 이 부상도 있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자, 옆으로 돌리기. 이거는 실수가 나왔어요. 짧아요. 네. 자, 넉점을 추가했습니다. 16-8. 남은 시간은 이제 50초. 다득점 필요한 허정한 강자. 지금 8점 차인데 네. 지금 최성원 김동훈조는
안심을 못해요. 네. 자, 이게 자, 길게 빠졌어요. 이제 남은 시간 30초. 결국은 5세트까지 갈까요? 지금 최성훈 선수가 한 큐 넣고 지금 시간을 소모해야 되는 네. 상황. 자, 스핀샷 갈 것인가? 그냥 맞춥니까? 네. 자, 옆으로. 네, 이거는 그냥 맞추면 되네요. 그렇죠. 득점만 하면 되거든요. 네. 자, 손을 번쩍 들어올리는 최성훈 선수. 네, 득점 만들어냈고 이제 5초만 흘러가면 됩니다. 네. 샷 클럭이 훨씬 더 많이 나왔고요. 네. 네. 그냥 굴리면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네, 네 번째 세트를 최성훈 김동훈조가 끌고 갑니다. 자, 이거는 뭐 네. 결국 이제 파이널 세트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네. 자, 이 경기 15초 하고 이제 10초.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최성원 김동훈조에게는 약간 미세하게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네. 바로 2-3위전에서 네. 지금 결승에 올라오기 직전 문턱에서 이 마지막 5분 10초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 10분 진행이 되겠고 15초와 10초의 공격 제한 시간. 자, 이제는 타이머와의 싸움입니다. 네. 네. 자, 비껴치기. 자, 곱게 들어가야 됩니다. 곱게 일직선으로. 그렇죠. 1점. 네, 득점. 조심스럽게 비껴치기 득점. 자, 어정원 선수가 이거는 바깥으로 돌리기 짧게를 갈 겁니다. 네, 확률적으로. 자, 득점도 쉽고. 자, 회전은 맥시멈으로 써서. 그럼 포지션도 도망갈 데가 없어요. 지금 저 노란색 공이. 네. 네, 연속 득점. 자, 바깥으로 돌리기 대회전 완벽한 포지션이에요. 네. 경기 시간은 10분을 다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하이런이 나와줘야 된다는 전제 조건은 뒷담. 오, 지금 이거는 컨트롤이 좀 뭔가 대회전인데 좀 둔탁했어요. 자, 이거는 강자인 선수의 실수예요. 지금은 샤프하게 코너로 완전히 맥시멈 회전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 키스도 없었던 공인데 네. 네. 자, 최성훈 선수의 비껴치기 아주 부드럽게 컨트롤이 네, 득점. 좋습니다. 자, 김동훈 선수는 그냥 볼 것 없이 코너 쪽으로 맥시멈 회전력으로 꽂아 넣으면은 바로 무조건 득점이 되는 대회전입니다. 다만 키스 타이밍만 조심하면 되죠. 그렇죠. 코너 돌았고요. 네, 저 키스 타이밍이 피해야 하는데 네, 먼저 나가죠. 네, 피했어요. 2점. 네, 연속 득점. 자, 그러면서 또 나쁘지 않은 배치예요. 예. 안으로 돌리기 짧게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아, 끌어서 지금 복합횡단을 시도합니다. 잡고 네, 내려갑니다. 그렇죠. 네, 득점. 3점. 3연속 득점. 자, 오전 3선승제 2-2가 됐고요. 이 최성원 선수의 그 능력이 도대체 뭘까요? 이 선수가 이렇게 큰 대회에서 우승하고 또 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서로 다른 파트너를 데리고 또 우승하고 또 경기 대회 초반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김동훈 선수를 데리고 리버스. 이 결승 무대까지 올라와서 파정. 지금 또 우승 문턱에 있습니다. 뭔가 이 선수의 특별함이 있는 겁니다. 네. 지치지 않는 에너지. 네. 플레이오프 두 경기를 치르고 파이널도 그마저도 5세트까지 왔습니다. 네. 비껴치기로 대회전 빠지고요. 들어갑니다. 야, 지금 경기 시간에 네. 3분의 1을
벌써 섰습니다. 자, 김동훈 선수 회전력을 좀 적게 쓰면서 두껍게 가야 됩니다. 네, 네, 그렇죠. 바깥으로 많으면 안 돼요. 아, 많으면 저렇게 돼요. 길게 네. 빠집니다. 자, 그러나 다섯 개 하이런을 보여주면서 이닝을 넘겼고요. 초반 기선 제압하고 들어가는 최성원, 김동훈. 자, 비껴치기. 오호, 이게 네 이게 웬일입니까? 조현 선수 비껴치기 디비전 어깨 힘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아. 저렇게 붙어 있는 공을 예민한 회전을 쓰려다 보면은 저런 실수가 나와요. 네. 미세한 실수 속에서 일단 최선 김동훈 조가 앞서고 있습니다. 옆으로 돌리기 참 안정적입니다. 네. 1점 다시 1점을 붙여가고 있고요. 아마 이번 대회 복식 대회 최성원 김동훈 조가 우승한다면 김동훈 선수 정말 눈물이 날 거예요. 네. 왜냐면 득점. 1차 서바이벌 때 본인이 정말 난 당구 선수고 자기가 국내 대회 뭐 준결승 무대도 가보고 어쨌든 랭킹 11위 선수인데 1차 대회 때 저렇게 마이너스 점수로 중도 탈락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충격을 네. 받았다. 네. 서바이벌 첫 경험이기도 했고요. 네. 그렇죠. 네. 자, 노립니다. 선수 뭐 치자마자 득점에 확신을 가졌어요. 3연속 득점. 네. 발빠르게 도망가고 있고요. 네. 5분 안쪽으로 내려왔어요. 바로 10초로 줄어들었죠. 그렇죠. 공격 제한 시간 이제 단 10초. 세우치기 좀 빠집니다. 자, 5분 안쪽 20초의 싸움에서 과연 허정한 강자인 조가 과연 15초 공격에서는 6점을 더 벌어들인 최성원 김동훈 조입니다. 자, 일단은 1점은 해결을 했습니다. 자, 끝까지 리버스 엔드 들어오면서 득점. 바로 엎드려야 돼요. 공은 나와 있어요. 자, 지금은 바깥으로. 맥시멈 회전력으로 네. 저 중간보다 조금 더 위쪽에 그렇죠. 충분합니다. 바깥 돌아서 코너 진입. 다시 나오는 각까지 안전하게 잘 들어옵니다. 연속 득점. 자, 계속해서 네 공은 칠만해요. 얇게 끄는 옆으로 돌리기. 아, 복합횡단으로 가네요. 네. 뒷공이 보이면 비껴치기입니다. 네, 그렇죠. 네, 비껴치기. 조심스럽게 들어옵니다. 뭐 쑥쑥 따라오네요. 네. 아, 이 파이널 세트도 지금 만만치가 않네요. 네. 네. 아, 예. 승부의 지금 향방을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옆으로 기다리면 안 돼요. 이거는 아, 들어왔어. 득점했어요. 네. 네. 4연속 득점. 이제 두 점 차. 결정을 하고 바로 엎드려야 됩니다. 네. 네. 자, 공은 계속해서 자, 아직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바깥으로 돌리기. 자, 아, 이게 길게 이게 빠졌어요. 네. 자, 아주 미세한. 이게 지금 각. 원 쿠션 네. 넣어치기가 나오느냐. 네. 뱅크샷이. 자, 시간은 이제 2분 20여 초. 좀 멀어요. 있고요. 자. 자, 그냥 복합횡단으로 갑니다. 그렇죠. 두 쿠션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빠른 결정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미세한 컨트롤까지 지금 조절할 여유가 없어요. 네. 자, 지금은 두 점 차. 회전을 네, 다 써도 되는 네. 대회전. 이거 수상한데요. 아, 올라오는 각이 키스가 났어요. 자, 아주 급한 시점에서의 걸림돌입니다. 자, 바로 엎드려야 됩니다. 자, 옆으로 돌리기.
회전력 조절해서. 자, 옆으로. 너 괜찮아 보여요. 자, 김동훈 선수가 이걸 또 해결해냅니다. 네. 자, 옆으로 돌리기. 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더 조급해질 수 있는 허정한 강자인 존데요. 네. 지금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믿겨치기. 그런데 잘 풀고 있어요 지금. 최성원 김동훈 쪽 연속 득점. 네. 자, 이제 1분 13초. 거의 이제 마지막 이닝이 된다라는 각오 하에 좀 들어가줘야 되죠. 여기서 2점 이상 득점하면은 네, 시간을 넘겨주지 않을 확률이 있습니다. 대회전. 자, 그런데 코너에서 옆으로 두 점을 뽑아내고 이닝을 넘겼습니다. 10대 6 넉점 차. 과연 여기서 5점을 득점할지. 네. 네. 자, 엎드려야죠. 이제 결정을 하고. 3세트에는 마지막 수억점을 따내면서 역전 세트를 만들어냈었는데요. 자, 일단은 각도가 스스로 약간 짧은 느낌? 네. 네, 못 쳤어요. 아. 강재인 선수. 네. 이거 못 치면은 기회 또 넘어가요. 네. 아. 이거는 10대 6 넉점에서 네. 한 번의 기회가 더 돌아오게 될지. 자, 세워치기로. 자, 올라가는 각입니다. 자, 각도를 내려오죠. 득점을 해냈네요. 네, 위닝 포인트가 될 듯. 네, 시간 다 지났어요. 그대로 쓰면 됩니다. 네. 마지막 위닝 스트로크. 네. 리버스. 자, 자, 내려옵니다. 놓쳤고요. 그러나 이미 최성원 선수가 위닝 포인트를 끌어내면서 이번 대회 최종 승자팀으로 탄생이 됐습니다. 야, 최성원 선수 역시 야, 정말 네. 네. 자, 5세트는 네, 아주 발빠르게 도망가는 최성원 김동훈 조였습니다. 참 이 최성원 선수의 이 뭔가 마력. 네. 참 이 허정한 강자인 조마저도 이렇게 누르는 네. 저 기세는 뭘까요? 네. 아, 허정한 강자인 조가 마지막 5세트 두 이닝을 안타깝게 공타로 기록을 했어요. 네. 역시 시간 압박이 좀 있었습니다. 아. 이 부분은 확실히 점수가 앞서는 팀이 시간 여유가 있고요. 그렇죠. 네. 점수가 모자란 팀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오늘 경기는 네. 오히려 그 플레이오프 4-3위전부터 시작한 최성원 김동훈 조가 더 결승 무대에서는 유리한 상황이 됐어요. 네. 네. 아주 그리고 최성원 선수의 이 끝까지 리딩 능력 그리고 김동훈 선수의 이 플레이오프에서의 또 활약. 아, 정말 우승할 만합니다. 네. 자, 플레이오프 3-4위전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올라선 최성원 김동훈 조. 아, 2-3위전에서도 차명정 정의창조를 꺾고 결승 무대 이번 대회 최강 라인이었었던 허정한 강자인 선수를 물리쳤습니다. 세트 스코어 3-2로 당당히 우승컵을 손에 거머쥐게 된 최성원 그렇죠. 김동훈 조입니다. 또 최성원 선수의 특히 이 경기 운영 능력 이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네, 베스트 네. 샷을 꼽아보면 자 마지막 세워치기. 아, 이게 정말 자. 이걸 득점하면서 경기가 끝났죠. 네. 자, 위닝 스트로크였습니다. 네. 자, 세워치기. 1점. 아주 잘 만들어냈고요. 네. 아, 정말 대회 내내 꾸준한 플레이를 보여준 최성원 김동훈 선수입니다. 자, 이 두 선수를 정세민 아나운서가 만나봅니다. 네, 오늘 우승의 주인공입니다. 최성원 김동훈 선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우선 기분 좋게 지금 4시간이 넘게 집중력을 발휘하셨는데요. 우승 세레모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시원하게. 네. 네, 너무나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우승 세레모니였는데요. 와, 오늘 정말 허강 듀오에게도 막강한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오늘 우승의 원동력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첫 게임부터 좀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좀 몸을 좀 풀었던 게 이제 마지막 게임도 자신감도 또 생기고
그런데 초반에 좀 약간 또 체력이 빠진 바람에 좀 힘든 경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체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김동훈 선수는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평소보다 그래도 플레이가 조금 나아져서 힘든 거는 조금 줄고 사실 즐겼습니다. 형이랑 같이. 네, 형과 함께 즐겼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자, 사실 허강 듀오가 먼저 두 번의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4세트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아, 1대1. 네. 당시 좀 승부처를 되돌려 보신다면 어떤 순간이 있을까요? 승부처라기보다는 저희 1대1 상황에서 3세트째 저희가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그 경기를 놓치는 바람에 약간 좀 망연자실한 그런 기분이었는데 다행히 4세트째 좀 힘을 내서 이긴 바람에 5세트에서 기운이 이제 일단 저희 쪽으로 오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입니다. 예. 김동훈 선수는요? 저도 뭐 같은 생각으로 3세트를 저희가 충분히 잡을 수 있었는데도 어쨌거나 이제 상대편이 워낙 세다 보니까 그걸 또 이제 뒤집어서 가져가는 바람에 4세트는 뭐 그냥 오히려 즐기고 좀 하면서 저희가 오히려 더 편하게 하니까 상대방이 먼저 조금 빈틈을 좀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의 바람대로 5세트까지 경기가 흘러갔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승부를 펼치셨는데요. 자, 이 대회에 총체적으로 두 분의 케미가 정말 돋보였는데 고마운 순간이 서로에게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한마디씩 해주실까요? 고마운 순간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정말 고맙고 우승하게 만들어줘서 기분이 너무 좋고 하여튼 계속 화이팅하자 화이팅하자 이랬던 게 우승의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동훈 선수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뭐 저는 뭐 항상 이번 일주일 내내 슛아웃을 하면서 성원이 형한테 사실은 고마운 것도 많고 미안한 것도 많고 항상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제가 좀 몸이 이번 주 내내 좋지가 않아서 조금 플레이하는데 좀 그런 게 있었는데 형이 뭐 그냥 항상 이렇게 배려해주고 좀 편하게 해주는 바람에 어쨌거나 또 본선 무대에서 또 여기까지 또 참 감사합니다. 그런 점들이 다. 사실 뭐 풀리그에서는 최성원 선수가 좀 하드캐리를 했다면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김동훈 선수의 활약상도 굉장히 돋보였거든요. 오늘은 좀 업어서 가신 것 같은데요? 조금 업어서 간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도 뭐 좀 비슷하게 쳤지 않나? 서로 업어준 걸로.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대회 정말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많을 것 같고요. 또 슛아웃, 이 쓰리쿠션 복식 경기가 두 선수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네, 한번 들려주시죠. 이런 경기를 이제 스누커에서 많이 봤었는데 직접 쓰리쿠션을 이렇게 초제한으로 뭐 10초, 5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와, 정말 긴장감이 너무 넘치고 구경하는 분들도 너무 재밌다고 그러시고 앞으로 이벤트 경기로 이런 경기가 참 앞으로도 좀 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김동훈 선수도 굉장히 좀 자신감도 회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경기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번 슛아웃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또 배우게 되고 또 이 시합을 열어주신 또 5&6 오성규 대표님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좀 이렇게 좀 다이나믹하고 재밌는 이제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시합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오후 6시부터 지금 4시간이 넘는 플레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게 되셨습니다. 이 순간 생각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좀 고마움을 전달해야 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너무 형식적일지 몰라도 일단 뭐 이 시합을 열어주신 5&6 대표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MBC 드림센터 분들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너무 이렇게 좋은 환경에 시합을 열게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집에서 응원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고 그리고
제가 스푼을 좀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정말 많네요. 이 클로즈업 한 번만 딱 시켜주시면 딱 이렇게 좋겠습니다. 일일이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다. 자 보이시죠? 대표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김동훈 선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도 뭐 지금 여기 다 늦게까지 고생하신 모든 분들한테도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집에서 응원해주시는 저희 가족들하고 뭐 모든 아무튼 뭐 친지 친구 모든 응원해주시는 분들한테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도 여기 몇 개 없지만 한 번만 클로즈업 해주시면 아무튼 여기 해주시는 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네, 두 선수 우승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까 처음에 세레모니를 좀 부탁드렸었는데 앞을 보고 해주셔야 더 멋있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네. 우승 세레모니 네.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아 크게 화이팅 소리를 외치면서 네, 세레모니 마무리를 또 해줬습니다. 이 우승컵의 주인공이 바로 최성원 김동훈 선수가 됐습니다. 아, 정말 네. 뭐 대단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최성원 선수가 세계선수권 팀 대회에서 두 번의 우승 네.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이 이벤트 슈다웃 복식 경기에서도 네. 그 어려운 조건들을 그 뚫고 올라와서 네. 3위로 올라와서 결국은 결승까지 그렇죠. 결승에서 우승을 합니다. 이렇게 슈다웃 복식 네. 더블에서 이제 종집을 찍었고 이제 뭐 선수들도 이제 소감을 많이 얘기를 했었고 뭐 오정기 해설이 지금 슈다웃 복식도 선수들과 합심해서 만들어낸 대회잖아요. 그렇죠. 네, 고심을 네. 해냈고 이런 새로운 또 룰이 적용되면서 아주 재미난 그런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네, 그만큼. 자, 이어서 이제 오늘 수관 선수들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3쿠션 슈다웃 복식 경기 시상식이 진행되겠습니다. 네 개의 팀이 치열했던 풀리그를 거쳐서 오늘 플레이오프까지 멋진 경기를 선보였는데요. 자, 먼저 4위 팀입니다. 안지훈, 윤성아 선수입니다. 까지 잘 싸워줬고요. 그렇죠. 네. 8위에서 마지막 경기 하나로 자 이어서 3위 팀을 네. 소개하겠습니다. 차명종 정해창 선수입니다. 네, 3위 팀 차명종 정해창 선수입니다. 또 이번 대회 아주 좋은 케미를 보여줬던 네, 네 팀입니다. 네. 극적인 순간에서도 역전을 만들어내면서 올라왔고요. 다음은 준우승을 차지한 팀입니다. 허정한 강자인 선수입니다. 방금 경제를 마친 네, 허정한 강자인 조입니다. 아, 대회 내내 아주 좋은 경기를 보여줬는데 자, 이어서 결국은 아쉽게 준우승을 예, 했어요. 우승팀에게 트로피가 향할 텐데요. 자, 오늘의 트로피 전달을 위해서는 큐스코의 박정규 대표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스코어의 박정규 대표가 직접 네, 트로피를 전달하겠습니다. 모든 스코어링 시스템, 우리나라 시스템 중에 코리아 그랑프리 3쿠션 네. 슈다웃 복식 경기 우승팀입니다. 최성원, 김동훈 선수입니다. 네, 우승의 감동이 아직도 식지 않은 최성원, 김동훈 선수가 우승 트로피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트로피를 번쩍 들어올리는 최성원, 김동훈 선수. 자, 슈다 복시 새로운 룰로 처음 도입한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팀이 됐어요. 그렇죠. 네. 자, 네 포토 타임이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일주일간 펼쳐진 3쿠션 슈다 복식 경기, 네 팀 풀리그부터 결승 대회까지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게 봤고, 네, 네 아주. 다음 주 경기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 또 서바이벌 2차 경기로 저희들은 다시 한번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성기 해설 함께했고요. 캐스터 신승대 정세민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입쇼.
그리고